안녕하세요. 모터라인입니다. 차 두 대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비교 컨텐츠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보면 경쟁 모델 두 대를 놓고 도대체 뭘 사야 되냐를 그렇게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교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비교 컨텐츠 네, 굳이 저희 뭐 모터라인에 야 이것 좀 리뷰해줘 저것 좀 리뷰해줘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서 오늘 저도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차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봄! 네, 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타다 아니고 타봄. 타봄 일단 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회원가입까지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장소에 조율해서 돈 내고 타보면 됩니다. 뭐 영업사원들한테 그냥 뭐 신차 시승하면 된다고? 일단 뭐 중고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네, 시승차가 없습니다.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잠깐 반짝! 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X5M 같은 것도 BMW 가도 시승차가 없어요. 이런 차들이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다는 얘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차, 비교하고 있는 차, 고민 중인 차 두 대를 놓고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이 돈이 진짜 비싸다면 비싸고 뭐 싸다면 쌀 수도 있는 뭐 그런 돈인데 차라는 게 한 번 사면은 네, 몇 년 동안 타는 물건이고 수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 네, 마지막 최종 결정을 지으시기 이전에 꼭 한번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카니발을 이 공터로 불렀어요. 공터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편하신 장소로 부르면 됩니다. 뭐 지하주차장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촬영을 지하주차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카니발 차주님이 네, 1시까지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게스트 역할이 아니라 호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에 안 지키는 네, 비매너 호스트가 되지 맙시다. 아, 자 오셨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기 쭉 들어가 주세요. 저쪽으로 네. 자 카니발은 이제 도착했고요. 카니발과 무슨 차를 비교할 거냐?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또 투표를 하나 붙였죠. 스타리아랑 카니발. 그래서 이제 스타리아도 네, 제가 동시간대에 한번 섭외를 해봤는데 네, 스타리아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을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스타리아 차주분도 이제 도착을 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네 스타리아는 4만원에 불렀고요. 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원에 불렀습니다. 차주분들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잘생기셨네요. 아 근데 저, 호스트분은 아 뭐... 저 오늘 저의 차에 대한 장점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장점이요? 네. 저는 단점이 알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게 곧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참고로 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 차주분들을 양쪽에 같이 놓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두 분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혼자서 좀 차를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예. 차부심이 강한 분들이 우연히 같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트러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두 대에 이제 경찰차까지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시간대에 하실 때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시간대에 두 대 경쟁 모델 두 대를 붙여놓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대 뭐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84% 16%의 비율로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사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밀릴 게 아닌데 이거는 이 생선 비늘이 좋아요? 참고로 네, 차주분이 옆에 계실 때는 그 자동차를 비하는 발언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생선 비늘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좀 디테일한 비교들을 해볼 건데 일단 저 혼자 두 대를 세워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전고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무려 이 스타리아가 25cm가 더 높아요. 일반 카니발이랑 하이리무진이 한 25cm, 한 30cm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실내 공간은 어떤지 그리고 이 바닥 공간의 높이는 어떤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타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25cm가 높으면 뭐해? 바닥 면적이 그만큼 같이 높아지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과는 다르게 일단 이 스테퍼가 하나 있어요. 내부에 스테퍼가 있고 47cm, 카니발도 47cm. 자, 그래서 카니발이랑 스타리아 둘 다 일단 발을 디디는 높이는 47cm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일단 47cm의 발 스테퍼를 밟고 나면은 이제 플로어 높이는 하나 더 높아지기는 해요. 과연 내부 공간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카니발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자, 119, 네, 12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20 나왔고요. 130이 나왔습니다. 130. 10cm 차이 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폭 말고 좌우 폭도 한번 좀 재볼게요. 좌우 폭. 자, 카니발 글라스부터 글라스까지 170 나왔습니다. 170. 아니, 딱 땡기세요. 그쪽으로 더 밀지 말고. 188이 나왔습니다. 188. 무려 이제 좌우 폭 같은 경우에는 18cm가 차이가 난다. 그래봤자 좌우 폭이 2m가 채 안 되는, 네,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10cm, 20cm 가까이 위아래의 높이도 그렇고 좌우 폭도 그렇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공간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뒷자리를 좀 각각 한번 좀 타보도록 할게요. 자, 카니발 먼저 탔습니다. 카니발 타면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 허벅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높이 자체가 31cm? 너무 낮아요. 뭐 일반 승용차를 생각하면 이게 크게 낮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워낙 차 사이즈도 있고 또 이 패밀리 밴이라는 느낌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cm에 가깝죠. 거의 40cm에. 차주분이 와 계신 김에 차주분한테 조금 좀 여쭤보는 것으로 할게요. 저 궁금한 게, 네, 스타리아는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얘도 안 열리나요? 아, 열립니다. 아, 얘는 열리는구나. 앞에도 있고 앞에도, 네, 열립니다. 스타리아가 사실 공간이 더 넓잖아요. 네. 카니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타셨을 때 막 좁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세요? 사실 이것만 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스타리아를 타고 나서 딱 바로 옮겨 타면 조금 스타리아가 더 개방감이 있는 느낌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따졌을 때는 스타리아가 훨씬 더 넓기는 하거든요. 네, 저도, 네, 그거는 동감하는데, 네, 카니발만 탔을 때는 절대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카니발만의 장점이 바로 3열 시트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9인승 지금 옆에 타고 오신 분은 7인승 라운지더라고요. 아, 네, 저건 7인승. 공조에 또 비교하려면 이제 9인승 라운지를 갖고, 네, 와야, 네, 되긴, 네, 하는데요. 네. 일단 9인승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4열 시트가, 네, 안 들어가요. 그냥 접히기만 하고 밑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카니발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3열에 탑승하는 사람들도 좀 여유롭게 탑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뒤로 이렇게 쭉 당기고 시트 이렇게 뒤로 저기 젖히면은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어요. 아, 3열도 지금 뒤로 완전히 넘어가나요? 저는 만약에 뒷좌석에 탈 일이 있으면, 네, 2열을 이렇게 앞으로 쭉 당기고, 네, 3열에 해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근데 이 블랙 앤 화이트 취향은 조금 세련되지 않나요? 저기 롤스로이스 저기 밤하늘의 별 그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딱 뒤로 한 다음에 불편해요. 이렇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 승차하기 좋진 않아서, 네, 여기 타고 방시턱 조금만 높게 뛰면은 얘가, 네,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카니발도 승차하면 이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스타리아를 저도 운전을 해봤거든요. 네. 스타리아랑 비교했을 때는 카니발이 조금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아무리 안 좋아도 스타리아보단 좋다. 아, 그렇죠. 저거보단 나아요. 저는 탑승 인원이 많아요. 네. 뭐 4명이 아니라 6명이 탈 때가 많은데 이 7인승을 타면 의외로 이 3열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좁기도 하고.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저 이따가 또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9인승을 하더라도 4열이 싱킹이 되잖아요. 둘둘둘 해서 6명 앉으면은 일단 전용 차선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트렁크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스타리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7인승이긴 하지만 9인승을 하더라도 얘가 접혀서 바닥으로 쏙 들어가는 싱킹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싱킹이 안 되는 의자가 있으면은 3열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트렁크 공간도 잡아먹고, 일단은 좌우 폭이, 자, 140 가까이 나오네요. 지금 137. 카니발은 125. 아, 좌우 폭이 한 12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12cm. 지금 계속 차주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차주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네, 스타리아는 단점이 딱 두 가지예요. 바닥으로 안 들어가니까 트렁크 공간이 좀. 맞아요.
가장 큰 단점이고 네. 그거 알고 사시면 돼요. 모르고 샀다가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알고 사면 된다. 네, 나머지 하나는 승차감인데 그거 네. 두 개 빼고는 카니발한테 뒤질 게 없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친아버지 네. 친아버지께서 카니발을 또 전 세대를 모셔가지고 네. 스타리알 타다가 그거를 타면은 너무 답답해. 폐쇄공포증이 올 만큼 답답해서 알다시피 여기 25cm 차이. 아 근데 아까 저기 재보니까 실내는 10cm 차이가 나. 바뀌었나요? 아니요 이제 전체 높이는 25cm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네. 스타리아가 아무래도 네. 카니발보다 크잖아요. 주차할 때 안 힘들어요? 카니발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뭐 비일비재하다. 뭐가 비일비재하죠? 그 주차하는 그 어려움? 아 비일비재가 아니라 아니죠. 이거는 게스트님이 저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수는 살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정성이 있는 또 소시민이기 때문에. 카메라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카메라인가요, 지금? 네, 이게. 아, 뒤에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네. 애아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운전화가 자꾸 확인을 하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모니터에다 딱딱딱 몇 번 누르면 뒤에 카메라로 뒤에 상황을 다. 계속 보면서 갈 수 있나요? 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CCTV 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네네네. 졸릴 때 보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요. 승차감이 스타리아가 더 나쁘다. 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만족감이 저는 사실 궁금해요. 아, 이게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거를 저희 아이들은 전혀 못 느끼고, 네. 스타리아를 탔을 때 훨씬 더 애들이 순수해지고 밝고,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네. 아, 뭐 어디 장거리를 가도? 네. 막, 옛날에 카니발 탈 때는 막 창문 부시려고 그러고 막. 제가 트렁크에 짐도 좀 싣고 다녀야 되는데. 아. 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3열이 싱킹이 안 돼서. 7인승이건 9인승이건 트렁크에 의외로 짐이 많이 편하게 안 들어간다. 솔직히 말하면. 네. 시트를 떼버리면 돼요. 아. 예. 네. 아, 떼버리고 다닌다고요? 네네. 3열 시트를 떼버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또 카니발을 선택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한 200에서 400까지 차이가 나요. 아, 스타리아가 더 싼가요? 그럼요. 아, 예. 네, 차주로서.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바퀴씩만 좀 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스타리아의 카니발 호스트님을 한번 태워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이거는 등받이가 뒤로 안 넘어가네요. 아이씨, 역시 스타리아는. 좀 뒤로 이렇게 눕혀져야 네, 좀, 네, 좀 네. 이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이거 무슨 막 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등받이가 90도로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허벅지가 지탱되는 그런 느낌? 책좌감 자체는? 카니발이랑? 이 책좌감은 사실 또 카니발이 좀 더 저는 더 좋아요. 이게 무릎이나 이렇게 책좌감도? 그렇죠. 몸을 딱 잡아주는 이거는 약간 그냥 진짜 그냥 집착도 아니고 그냥 자 방지턱 넘을 때 네. 카니발이랑 느낌을 좀 한번 느껴봐 주세요. 아, 한번 알려주세요. 넘었습니다. 아 거짓말 하세요. 박수 안 넘어. 어우. 아 얘는 이렇게 한번 넘고 나서 3열이 확실히 이렇게 느껴지네. 이렇게 띠용 띠용 띠용. 네. 너무 승합 차의 느낌이 많이 나요. 막 이게 아우 이렇게 뭔가 카니발은 물론 승차감이 딱딱하고 네. 통튀긴 하지만 네. 눌려줄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 번만 싹 하고 눌리는 느낌이 조금 나는데 카니발은 그래도 그렇죠. 80으로 넣었어요. 아, 근데 지금 시속 80으로 넘고 계시네요. 80이요? 네. 어휴. 여기가 좀 속도 제한이 20km인데. 근데 고택이 80을 그냥 냅다 밟으시네요. 네. 카니발은 2열의 통로가 생각보다 좀 넓어요. 네. 들어오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스타리아는 실내 공간이 넓은 거에 비해 2열의 통로 공간이 넓지가 않네요. 아, 저 형씨 말 심하시네. 저 스타리아 네.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글라스가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이거 뒷자리 승객들 안 불편해 하나요? 이거 열 생각조차 안 해요. 워낙에 여기가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네. 진짜 열 생각조차 안 해요. 차고가 우선 높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시야가 넓고 HUD가 필요가 없어요. 카니발도 HUD 없죠? 네, 없어요. 네, 그거는 HUD가 없으면 불편한데 네, 얘는 아, HUD가 합니다.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두 번째로 여기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짐을 우리가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다목적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짐을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트렁크에도 놓고 굉장히 1열의 창문도 카니발에 비해서 훨씬 커요.
아, 근데 저는 저 일렬 창문 큰 거는 맨 처음에는 우와 했거든요. 네. 이게 햇볕 쨍쨍 진짜 내리쬐는 날 살이 타겠더라고 진짜. 손잡이도 없네. 아니 잠깐만 이게 아 여기 어, 이게 위치가 아니 손잡이가 왜 이 앞에 있어 지금 보니까? 야 네. 여기다 딱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아니 왜 장점을 언급을 안 하고 단점만? 장점 언급을... 많이 얘기했는데 넓다. 헤드룸. 아니 난 물론 넓어요. 네, 카누어 탔을 때 여기에 닿잖아요. 보통 성인 남자들은. 저희는 안 저희 닿아요. 안 닿는데요? 안 닿아요. 좀 무시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좀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범 좀. 타범에다가 네, 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일 것 같은데. 호스트 평점 남길 수 있나? 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호스트도 게스트를 평점할 수 있나? 아 그럼요. 서로 할 수 있죠. 아. 네. 아 저 별 다섯 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냐? 아, 예. 네네네. 네. 타범.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번에 차주분들을 직접 다 타범으로 모셔서 비교를 해본 결과 승차감 다시 한번 타봐도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더 좋다라고 느껴져요. 우파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년에 좀 사람이 타고 다닌다 라고 할 때는 그 승차감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다. 승차감 하나 때문에라도 카니발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스타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진짜 뭐 저세상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카니발도 솔직히 말하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 상황에서 공간감이 이거는 그냥 차원이 다른 공간감을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좀 디테일한 실용성과 관련된 뭐 컵홀더, 수납함 이런 수납 공간들을 생각했을 때 스타리아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차량이다. 스타리아 타시는 분들 지금 열받으시죠? 9대1까지 밀리는 게 말이 돼? 예, 지금 다 타봄에 호스트로 등록하세요. 최대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스타리아를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시면서 돈도 벌고 뭐 또 이러면서 인간관계 생기고 인맥 생기고 아니 무슨 이것도 에티켓 지키는 내용을 여기서 광고를 해달라 그래. 또 아까 이 스타리아 호스트처럼 까딱 잘못하면 별점 그냥 바로 1점 박히는 거예요. 알아서들 잘 하세요. 그거는 그냥 돈 벌고 스타리아를 좀 널리 알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오늘 영상에 나온 스타리아 호스트처럼은 하지 말자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타봄을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타봄을 통해서 야 오토파일럿이 그렇게 대단해? 너무 궁금하니까 한 시간을 그냥 풀로 오토파일럿 쓰는 것만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험해보세요. 테슬라 매장 가도 이거 시승차 타기 어렵거든. 그리고 어디 한 시간 동안이나 오토파일럿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들 오토파일럿도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 유모차가 저 차에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뭐 그러신 분들 자기 집 앞에서 약속 잡으시고 유모차 실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또 이 타봄을 통해서 재밌는 컨텐츠 한번 또 제작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카니발 대기 기간 많다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네, 타봄 통해서 스타리아 많이 경험해 보시고 스타리아로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 라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끝!